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마워 곰차장의 마감 키워드 진행을 맡은 김민진입니다. 6월에 거래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까 뭐 박정희 차장께서도 얘기를 하고 가셨지만은 반기배 당락이 이제 코앞에 좀 다가와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도에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배당 금액도 좀 줄고 반기배당을 하는 회사도 줄었었는데요. 올해는 공시한 회사들만 놓고 봐도 재작년보다도 많은 회사들이 지금 반기배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4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은행 쪽 같은 경우도 7월 1일부터 배당 이슈들이 좀 사그라지면서 중간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을 더욱더 밝히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 또 투자 판단에 좀 참고를 하시면서 배당 관련주들 좀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YS님 코스맥스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오늘 이제 보고서가 나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한국코일마였나 코스맥스였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 똑같은 제목이었어요. 우리 이 언제나 상한가님 오늘도 팔 게 없어요. 팔 게 없으면은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모르겠습니다. 올라가서 차익 실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면은 이제 손절해서 현금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 언제나 상한가님 오늘도 현금이 좀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은성리님 커피 사 먹지 마세요님 반갑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케이트 판다님, 이기재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인사를 나눠주고 계신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시장의 이슈들이 있었는지 시장의 특징주와 함께 오늘 또 시장 얘기를 먼저 달려볼까 합니다. 오늘 시장 특징주들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최근 시장 특징주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골프존인 것 같아요. 대단하죠. 지금 수도권의 거리두기 완화가 이제 7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시에서 이제 다중이용 시설이 10시에서 12시로 바뀌고 4인 가능에서 6인 가능으로 바뀌게 되죠. 10시부터 12시로 바뀌게 되면은 기쁜 데는 어디냐? 예, 술집들하고요. 이 골프존 이런 데도 지금 다중이용 시설로 지정이 돼서 10시까지밖에 영업이 안 됐다라고 해요. 요거 풀리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긴데 최근에 주가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골프존이 올라가면은 같이 이제 생각해야 될 기업이 있어요. 예. 휠라우딩스가 그런 기업이고, 가스텔바작이라는 기업이 있죠. 예, 가스텔바작. 저는, 이 회사를 좀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요것도 가나 설마?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가스텔바작이 오늘 주가가 좀 급등세를 보였다. 라는 점을 좀 확인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푸주간 백전님께서 체육시설 제한이 없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SK증권의 보고서를 봤을 때는 12시까지 풀린다라고 봤던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의류 관련주들 뭐 이 이슈와 함께 상당히 좋았다라는 점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이쪽뿐만이 아니라 아까 뭐 박재형 차장님께서 나이키 얘기하고 가셨지만은 지난 금요일날 나이키가 진짜 미쳐 날뛰었죠. 예, 15% 가까이 급등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비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좋았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상장주 아모센스는 오늘도 좋은 주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기업이 이렇게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던 기업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아모센스 뭐 제가 이제 뭐를 체크를 못한 기업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모센스는 이틀 연속 좀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건설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뭐 GS건설 오랫동안 쉬었었는데 GS건설 이런 것도 움직였는데 건설주의 대장은 예 원래 이제 삼성엔지니어링이죠. 최근에 건설주 대장은 오늘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안정적인 추세 흐름을 보인 기업은 현대건설이에요. 오늘 4%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또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좀 그리고 이제 네페스 이제 네페스 같은 경우는 이제 후공정 관련 대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들 뭐 가동률 증가와 뭐 후공정 관련된 이슈가 좀 맞물리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오늘 몇몇 반도체 관련 기업들 좀
주가 반등 나온 것들이 눈에 띄기도 해요. 유니생 같은 기업들도 올라왔고, 금호석유가 과연 상승폭을 계속해서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2분기 어닝 관련주들이라고 이름을 올렸었던 효성이라든지, 아까 뭐 박재영 차장께서 얘기하셨던 코오롱인더, 이런 기업들 주가 좀 급등을 했는데, 금호석유가 과연 추가적으로 좀 주가가 움직이게 될지 기대가 돼요. 반면 이제 좀 어려웠던 기업도 있습니다. 아프리카TV가 오늘 장중에 10% 이상 급락을 하기도 했었죠. 예, 10.7%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아프리카TV나 넷상의 글들 좀 자주 읽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아프리카TV의 유명 스타 전 BJ들, 이 ICO라고 얘기를 하죠. 이 우리가 IPO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코인은 이제 ICO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과 관련된 약간의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몇몇 BJ들이 지금 좀 머릿속에 사죄도 하고 있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KYS님 인텍플러스 사셨다. 예, 얘기를 좀 해주고 계신데, 요거는 임예림 수석께서 아마 얘기를 하고 가셨던 기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코인판 때문에 좀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 오늘 주가 좀 많이 빠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수위양서 보냈던 쪽이 중흥건설하고 다음에 이제 DS네트웍스 쪽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좀 큰 회사가 아니다라는 이슈,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좀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빠졌다라고 하고, 넵튠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는데요. 넵튠 같은 경우는 이제 크래프톤 관련 대표주자입니다. 최근에 크래프톤이 상장 관련된 연기 뭐 이러한 부분들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크래프톤 주가가 생각보다는 좀 아쉽게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장 관련된 이슈들이 좀 어느 정도 잠잠해져야 주가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넵튠 오늘 주가가 좀 흔들렸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뭐 코인 관련된 부분 쪽으로서의 주가 가격이 워낙 이제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주식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관련주들 있죠. 예, 뭐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거래소에 투자를 하는 회사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가격이 좀 하락을 할 때 주가가 흔들렸던 적이 많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시장 흐름들 좀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오늘 시장 키워드와 함께 시장 전략적인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제가 준비한 곰마원은요, 예, 소형주 전성시대라는 키워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시장 분위기는 뭐 나쁘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미국 증시도 뭐 이 정도면은 버텼다 라고 표현을 좀 해볼 수 있겠죠. 뭐 나스닥은 좀 하락을 했지만은 다우지수 반등 나왔고 S&P 500 같은 경우도 견고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거기에 더해서 아시아권 좀 흔들린 것 같지만은 사실은 지난 금요일날 주가가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제 눈치 싸움을 벌인 시장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환율을 놓고 봤을 때는 지난 금요일 환율이 급락을 했었죠. 목요일 금요일. 이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고점을 돌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매물출의 압박을 겪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외국인의 매수는 유입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며칠 동안 들어왔었던 금융투자 쪽의 매수세가 좀 강했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매물이 좀 나왔어요. 시장은 전반적으로 수급 차원에서의 시장 흐름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결국은 시장의 수급이 안 좋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개인들의 매수세와 함께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얘기는 반대로 하면은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개인들의 영향력이 좀 강화됐다라는 측면에서 작년도에 신규로 유입된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성향을 봤을 때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잘 버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결국 개인들의 영향력이 강화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오늘 코스피 지수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지수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상승 종목수는 더 많았죠. 이게 무슨 상관이냐? 지수가 보합권에서 하나, 그러니까 지수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를 갔는데 하나 상승 종목수가 적었다라고 한다면은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지수를 방어한 거예요. 이거는 반대의 해석이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 종목수가 훨씬 더 많은 시장 흐름을 연출했다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이었죠. 그러면은 진짜 중소형주와 대형주 간의 관계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대형주의 연간 수익률이에요. 코스피 대형주 연간 수익률도 좋았어요. 무려 13%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중형주의 연간 수익률은요, 무려 22%예요. 그리고요, 코스피 소형주의 연간 수익률 역시 제가 자꾸 오타를 내네요. 죄송합니다. 코스피 소형주의 연간 수익률은요, 30%가 넘어요, 지금. 그렇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연간 기준 30% 수익률을 이미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안간 종목군들 따지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대형주 쪽과 소형주의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코스닥은 다르냐? 코스닥 대형주의 수익률입니다. 코스닥 대형주는요, 답답해요. 마이너스 5%입니다. 이거는 진짜 깝깝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코스닥 중형주는요, 플러스 10%고요. 코스닥 소형주는 무려 22%나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열심히 대형주 쪽에서 치고받고 실제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형주 쪽에서 성과물을 만들어냈어요. 13%. 근데 이것도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 코스피 대형주의 13%라는 성과물은 언제 나왔냐면은요. 연초에 나온 거예요. 연초에. 요때 거의 다 만들어진 수익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지금 한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어떠한 종목군들이 올라왔느냐? 중소형주들이 지금 시장에 중심이 됐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 잘 되는 쪽에서 주식을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조정이 나와도 20, 30%는 올라가고요. 시장이 상승장이라도 40% 정도의 종목은 빠집니다. 35%, 40% 정도의 일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확률이 높은 쪽에 조금 더 상승 종목이 많은 쪽에서 주식 거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대형주, 코스닥 대형주 쪽, 코스닥 대형주는 심지어 연간 기준 마이너스 5% 수익을 거두고 있는 섹터고, 스타일이고,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 소형주 대비해서 17% 언더퍼폼하고 있는 시장인데 그쪽에서 매매를 한다? 사실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내 성향이 소형주를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 순응을 해야 돼요. 시장과 맞서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시장은 어디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쪽 시장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코스피 혹은 코스닥 소형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뭐겠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종목 발굴입니다. 대형주 존버 이런 것들이
통용되지 않는 시장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은 결국 이제 매매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주 사서 버텨봐야지 2년, 3년이 지나면은 해당 방법이 더 우위의 수익률을 보일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지금은 매매적인 전략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집중도를 좀 높여나가셔야 되는 시장 흐름이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포차를 통해서 대형주들을 세 개 말씀을 드리지만은 중소형주들을 또 두세 개 이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여기서 대형주만 가는 시장이 아니라 중소형주들이 아웃퍼폼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정말 한 2, 3년 잊혀졌었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올라와? 제가 해당 종목에 대한 실명을 뭐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제가 뭐 대포차 시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쪽에서 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정말 2, 3년 동안 이 회사가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이만큼 올라왔어? 하는 종목군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특징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찾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판단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초보숙님께서 엔소프트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뭐 시간이 잠깐 된다면은 엔소프트 말씀을 드려보면은 엔소프트 같은 경우는 경쟁자, 사실 리니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많이 나온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다른 게임사들이 지금 MMORPG 쪽에서 좀 속속들이 성과를 내고 있고, 크래프톤 상장 이슈 이러한 부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게임주의 전체 바스켓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 때문에 쉬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요. 뭐 이러한 기업들은 아무래도 또 귀신같이 신작 이슈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면은 좀 올라가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조금은 그러한 이슈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개별적인 기업들에 대한 수급 흐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어떠한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느냐. 포스코 광판, 뭐 세아베스텔과 함께 철강주 중에서는 가장 강한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예, 요거는 잘못됐죠? 예. 종합을 봐야 돼요. 보시면은 삼성전자, SK바이오사이언스, 금호석유 같은 기업들. 금호석유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실적 이슈들이 좀 나타날지가 궁금하고요. 필라홀딩스 7%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코오롱인더, 결국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범의류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어요. 반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오늘 두산인프라코어가 급락을 했는데요. 매수는 1등이에요. 거기에 현대건설, 금호석유, 뭐 역시 건설주와 석유 관련주, 해성DS도 눈에 띄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오늘 전반적인 매도 흐름을 좀 많이 보였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단 종목군들 수급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순 매도 쪽을 보시면은요, 카카오는 오늘도 매도가 많이 나왔지만은 주가는 올라왔어요. 거기에 기아, 현대차, 최근에 이제 추세가 좋았었는데 조금 눌렸고, 효성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실적 이슈와 함께 좀 올라왔었던 종목군들이 특히 이제 대형주 섹터죠. 차익 매물이 나왔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러한 성장주 섹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서 다우지수라든지 이런 쪽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는 시장 흐름들이 나타났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이처셀, 오늘 뭐 차바이오텍이라든지 이러한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는데요. 네이처셀 오늘 12%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고, 오스코텍이라든지 에스티팜, 오늘은 바이오 종목군들 좀 눈에 들어오고요. 아이진도 마찬가지죠. 차바이오텍도 여기 있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고요. 반면 SK 머티리얼즈 같은 소재 관련주들, PI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인데요. IT 소재 관련주들 일부 좀 매세가 유입됐고요.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기관들 같은 경우는 네페스, 실리콘옥스, SNS텍, 그리고 테스나 이러한 LB세미콘도 마찬가지죠. IT 중소형 테크 관련주들 매세를 오랜만에 좀 이어갔어요.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는 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반면 순 매도 종목군들은요,
셀트리온 에스케어, 시젠과 함께 실리콘옥스는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좀 있었고요. 플랜티넷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요. 역시 외국인 매도가 좀 있었네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엔, 아프리카TV, CJENN과 같이 오늘 시가총액이 좀 큰 큰 기업들, 바이오를 제외한 기업들 쪽에 일부 매도세를 좀 확대시켰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시장 흐름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중소형주 전성시대가 좀 벌어지고 있는 시장 흐름이에요. 해당 시점에서 해당 종목군들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대형주로 수익 내기 위해서 수익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위한 전략, 확실한 전략, 그리고 손절 전략과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잘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요, 저희 또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대포차 시간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